안녕하세요. 하나스키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으로 수성심지를 제거하기 전에 전체적인 꽃다발의 아웃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으로 아웃라인과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결을 잡아주고요. 짧은뜨기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위에서 커팅해 주었습니다. 마무리는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하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줄기는 계속해서 그 위에 술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커팅해도 풀릴 염려가 없습니다. 작지만 큰 잎사귀인 브라운 잎사귀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옆에 작은 잎도 놓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주변 가지들입니다. 가지들도 중간중간 가이드라인만 먼저 술을 놓아주겠습니다. 줄기 부분은 스트레이트 아웃라인 이용하여서 자유롭게 올라가 주시고요. 내려갈 땐 그 수놓았던 줄기들에게 자연스럽게 작은 잎사귀를 피시본 스티치로 수놓아 주었습니다. 남은 그린색 실로 손잡이 부분에 줄기를 조금 더 놓아주었어요. 이제 전체적 꽃다발 주변에 가지들과 작은 잎사귀들로 가이드라인을 수놓아 주겠습니다. 저는 아웃라인과 스트레이트 스티치, 피시본 스티치를 이용해서 수를 놓았는데요. 쌤들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기법들, 자주 쓰는 그런 나뭇가지 잎사귀들이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수놓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브라운 잎사귀의 위치도 자리 잡아 주었고요. 이번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플라이 스티치 모양으로 가지를 수놓아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정확한 모양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면 요 위에 꽃을 얹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플라이 스티치 모양을 만드는 가지들을 수놓았습니다. 이 가지는 듬성듬성 놓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꽃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지를 꼭 다 채워놓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수가 계속 겹칠 때는 위에서 짧은뜨기 3번 하고 위에서 커팅 해주고요. 이럴 때는 뒤에서 매듭을 진 다음에 2번 정도 걸어준 다음 바짝 커팅 해줍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으면 수성심지를 짧게 커팅해 주신 다음 흐르는 물, 미지근한 물에다가 녹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에 물기를 꾹꾹 눌러서 짜주시고요. 네, 원단을 비틀거나 하지는 마시고 그대로 수건에 싸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수분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건에 잘 펴서 어느 정도 물기가 제거되었으면 수건으로 싸서 한나절 정도 두셨다가 다림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림질은 스팀 다리미로 해주시고요. 꽃 수놓은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